자,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리딩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실라진 진행 상황을 심층 분석을 체크할 겁니다. 예, 진행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하는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증 난다. 실라진 이 새끼 이거 왜안 올라가는 거요? 지금 차트는 사실 예? 우상향 탔어. 단기적으로 우상향 탔다고. 근데 못 올라가. 이유가 뭘까? 대체? 예, 그런 것들을, 원인을 조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 나이 깐나 새끼, 이거. 예, 지금 이제 실라진 입장문인데, 이거 뭐, 기존에 계속 뛰었던 게 변동은 없어요. 9월 26일에 뛰은 거야. 예, 검찰 조사 지금 하고 있다. 임상 관련해서는 신장암, 대장암, 순조롭게 되고 있다.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데이터 도출하겠다. 갖고 와, 데이터. 갖고 와. 들어와, 들어와. 빨리 갖고 와. 예. 또한 다른 암종에 대한 후속 임상도 임상 연구자들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임상 확정되면 주주들한테 알려주겠다. 아, 나 이제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임상 진행한다 뉴스만 떠도 얘 주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야. 시장이 신라젠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임상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되게 민감해졌다는 거죠. 민감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따로 바뀐 건 사실 없어요. 이 무능상 대표가 저번에 보니까 뭐 선글라스 같은 거 한쪽 뭐 눈에 꾼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바이오잖아. 제약 바이오라고요. 그러니까 돈못 벌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아, 잘 됐으면 좋겠어. 예, 그래야 신장암이라든지 이런 게 진짜 정복이 됐으면 좋겠어. 아, 지금 뭐, 개 구충제 먹고 앉아있는데, 예? 강아지 구충제 먹고 앉아있다니까요. 펜벤다졸. 예, 펜벤다졸. 이 복용 후기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펜벤다졸 복용 후기예요. 개 구충제를 암 치료하려고 지금 먹고 있다니까. 예, 보면, 이 사람 지금 이거 먹었대요. 펜벤다졸을. 복용을 했는데 벌써 증상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거 개한테 먹인 건가? 아니네. 예, 개 고양이 구충제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꾸준히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람은 내 보니까 지금 암 걸려가지고 예, 지금 요거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암은 결국 좀 정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정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라젠에 대한 기대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어저께도 신라진 차트 보고 오늘도 신라진 차트 보고 다 그냥 누군 차트 분석 안 해본 줄 알아? 예, 다 해봤어요. 근데 신라진은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 분석 때 뭐라고 얘기했죠? 25,000원 돌파한다 그랬잖아. 자, 이럴 때 우리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건 뭐지? 악의 세력들, 우리의 적대적인 세력들인 공매도 이 쌍무시의 공매도 놈들입니다. 자, 볼게요. 공매도 보니까 야, 이 쌍놈 새끼들 이거 야, 아주 그냥 염통을 그냥 옆구리로 그냥 쳐야 돼.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적 공매도량이 거의 뭐 100만, 1000만, 1300만까지 되네요. 거래량은 다행히 좀 줄었지만 아직 누적 공매도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예, 줄지 않고 있어. 공매도 졸라 치는 거야. 아, 개미들 등다 터진다. 개미들 다 터진다. 여러분, 예, 공매도 치는 애들 진짜 가고. 아, 지금 내 앞에 있었으면 진짜. 예, 뭐 제가 뭐 힘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사커킥 한대 축구화 신고 갈길 정도는 됩니다. 너무 너무하네. 예. 이렇게 하한가 세방 맞은 종목을 공매도 치고 심야 양아치 같은 놈들아 어? 아 못된 놈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량은 이때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올라오면서 나오는 물량 지금 다 받아먹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야, 얘네 뭐 실적 한 3분기 보시죠. 근데 매출은 그래도 좀 늘었네. 분기 매출 연배 볼까요? 매출은 좀 늘었네. 매출 분기로 한번 봐야겠다. 매출은 어떻게 좀 많이 늘었네. 근데 이그 적자폭이 많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어서 아쉬운 점입니다. 상관없어요, 내 신라젠은.
재무제표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상관없습니다. 아, 우리, 아, 은상 형님, 문은상 형님,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우리 문은상 형님 네이버에 치면 뭐라고 나오나? 문은상. 나오지는 않네. 여기 인물에 나오면 내가 뭐라 하려고 그랬어. 이게 내가 말한 겁니다. 이게 눈이 다쳐서 이렇게 했구나. 눈 다쳐서 한쪽. 이 안경 되게 좋은데? 안경 되게 좋네. 세상이 똑바로 보이지 않는다. 한쪽 눈은 실명했고 어지럼증 두통과 싸우고 있다. 이거 정말인가? 상결 시한부? 정말인가 이거? 이 사람 자기가 의사인데 오른쪽 눈 실명 등 장애가 있다. 이건 저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쇼크. 이건 진짜 처음 봤네. 피눈물 흘리면서 쓰러져가지고 지금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건 잘 모르겠네. 진짜 시한부 인생이 맞나 싶기도 하고 몸이 정상이 아닌. 아, 참. 이거 보면은 그래도 뭐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걸다뭐뭐뭐 버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좀 불쌍해 보이려고 이렇게 한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네이버에 인물이 안 나오잖아. 여러분 잘 봐요. 내가 딱 예를 들면 여기 조국 쳐볼까? 조국 치면 나오잖아. 이거 돈 내고 하는 거거든. 인물 정보에 이거 내는 거. 이거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운사가 안 나오죠. 돈안 내고 얘가 지금 보면 사업 쪽에 굉장히 집중을 이 대표님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라젠을 좀 띄워주세요. 문동산 대표님. 건강 좀 신경 쓰시고. 뭐 그렇게 조금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진행하는 상황은 검찰 조사 결과 일단 봐야 돼. 검찰 조사 결과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차트는 굉장히 좋아서 사실 어디까지 갈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차트는 우상향 차트입니다. 우상향 차트예요. 자, 무상증자 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소송 패해서 회사에다가 뭐전 직원한테 줘야 되는데 회사 걸로 주면 안 되니까 자기 걸로 준 거거든. 이런 거 보면 조금 그래도 투명하게 경영하네 얘는. 근데 뭐돈 많은 사람이니까 돈만 나도 돈 많으면은 내 눈깔 하나 실명돼도 괜찮아. 아시겠죠? 그래서 신라젠 지금 차트 한번더 보면 공매도가 일단 줄어야 돼. 공매도 양아치 같은 놈들 다 빠따 맞아야 돼. 아갈빠리를 그냥 염통을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래원을 한번 조금 볼게요. 거래원 보면 거래원 좀 자세히 볼까? 거래원 치면은 또 나와. 거래량 순간 거래량 상세 분석. 이게 아니잖아.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그 증권사마다 보는 거고. 자, 거래원별 매매 상위 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네.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였나? 이렇게네. 이렇게.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삼성, 한국투자, NH 이 나쁜 놈들. 샹무시끼리 그냥 엄청 팔아 지켰죠.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그래도 신라젠은 나름 그래도 뭐 물량이 이 정도면 얼마야 이거. 뭐 13만 14만 정도 된다고 치면 14만 곱하기 뭐한 2만원 치면 100만 1000만억 10억 뭐야 이거 100만 1000만억 10억 28억 정도네. 28억. 그렇게 많은 물량을 던진 거는 아니네. 많은 물량 던진 거 아니고 이렇게 물량 나왔는데도 얘가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이거 누가 좀 끌어올리는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미 한번 볼까? 개미? 개미? 아니, 개미라고 치면 안 돼. 개인인데. 개인 보유수량 한번 봅시다. 개인 보유수량 좀 많이 팔았네, 개미들. 개미들 좀 팔았네. 기관 들어왔나? 정. 기관 최근에 좀 샀네. 기관 놈들 좀 샀네요. 그럼 지금 올린 거 누가 올린 거야? 외국인인가? 아, 외국인도 그렇네. 이거 비슷하네요. 이 상황에서 다 지금 좀 개인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산 다음에 다시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사서 올리고 있네. 기관은 팔고. 와, 이거 잘하면 쌍끌림의 수도 한번 나오겠네. 신라진이 이렇게 지금 가능성이 있다니까, 여러분. 25,000까지 봐봐. 자꾸 팔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요.
신라지는 뉴스 나오면 제가 또그 해당 뉴스를, 공신한 뉴스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차트는 좋거든요. 네, 차트 좋아.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뭐 세력 딴거 하나 볼까? 여기 넣어서. 그냥 차트는 상당히 괜찮다고 저는 보여줍니다. 공매도 수량도 넣을 수 있거든. 공매도, 이거 누적 공매도는 아닙니다. 당일 공매도 수량인데, 당일에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면은 뭐, 자, 기간 보유 수량 이런 기타 지표 지금 넣어 놨고, 모멘텀 지표 한번 보자. 얘네가 모멘텀을 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야, 지금 보면 약간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긴 하네. 이거 조정, 횡보 조정 받으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버텨야 되는 가격대는 일단 여기 최근 이 캔들들이 버텨주는 최저가, 캔들 최저가. 아, 나 이거 색깔 눈앞아. 역시 난 분홍색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게 제일 맞습니다. 이거 3. 네, 이렇게 보면 17,600원 정도, 17,600원 정도가 지금 그나마 조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이탈 없으면 여러분들 꼭 지고 있어. 무조건 자꾸 팔려고 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그러지 마란 말이야. 우리 신라지 한번 살려보자. 코스닥 1위 종목이었다고요. 예, 코스닥 1위 종목이었으니까 한번 살려보도록 합시다. 예, 지금 저희 뭐 유료회원들 중에서도 신라젠 따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사람들 지금 리딩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라젠은 제가 조금 체크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 아시겠죠? 뭐 같이 죽지 말고 같이 살아야지. 같이 돈 벌어서 꼭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죠. 예, 그래서 신라젠 주기적으로 제가 볼 테니까 영상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영상 뜨면 꼭한 번씩 시청해주면서 신라지 움직이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크게 조정받으면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도 된다고 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리몽댕이 간수 잘합시다. 왜냐? 우리는 너무 서두르게 막 뛰어가지 않고, 네, 조금 천천히 수익을 꾸준히 보는 그런 매매로 당분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